하는 거야, 아까? 그걸 자꾸 이게... 몸에 칭칭 감아? 이게 목이 걸려갖고, 방금. 오늘 계속 쭉 풀이지 않으셨어요? 오늘 죽는 날이지 뭐. 와. 소의 챔피언스 리그 어렵네요. 그냥 제 맘대로 그냥 막 해버렸어요. 와, 배신가. 왜요? 아니, 독립은 독립 사실 독립 정말 하고 싶은데 근데 좀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질 것 같아서. 내 입만 책임지면 돼. 아이오씨, JTBC가 26년부터 획득했습니다. 유니폼 갈아입고. 저는 지난주에 들었어. 아, 네. 네. 지금 사진 찍어. 네. 사진 찍어. 하나, 둘, 셋. 정면? 정면? 이게 더 좋아. 조금만 앞, 어, 좋아. 하나, 둘, 셋. 아, 손을 다 응? 다리를, 포즈를 취했는데 안 나와. 아, 너무 힘들어. 하나, 둘, 셋. 어, 그럼 나도 중계복 입고 와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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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 있지? 좀 쉬시는데요? 왜 이렇게 바빠요, 언니? 선생님, 저희 이거 응. 한 번만 그 알파 아들 테스트 한번 할까요? 해볼까, 한번? 네. 심심한데 노래도 효과음 네. 아, 들려 들어간 걸로 틀어볼게 한번. 틀어볼게. 아이스. 저기요. 별빛이 내린다. 여기 지갑을 떨어뜨리셨는데요.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들려? 네. 들리시면. 아 지금 여기 여기만 어. 여기로 나오는 지금. 이 컵만 달라고 하는 아니 컵 달라고. 아, 내가 네, 해볼게. 네. 소리 한번 들어봐봐. 마이크 올려. 아니 왜 다기 너무 쬐끄만한가? 좀 쬐끄만한 것 같아.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내가 틀어볼게. 내가 틀어볼게. 들리긴 하는데 조그맣게 들리네.
됐지 그러면? 네. 내가 최대한 크게 넣어보긴 할게. 아니 아니 요즘 상관없는데 네. 오늘 시간이 남아서 해본 거고 사실 한 거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리고 혜진 씨가 내일 녹음인 몇 시죠? 네 8시 반이요. 8시 반? 그러면 작가님이 11시 꼭 오세요. 네. 후 내일 없니? 네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쉬다 오시는 거죠? 오케이. 우리도 좀 쉬다. 저요? 쉬다. 8시 반. 누나랑. 저도 떡 저거 좀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 달라. 네. 네, 한 세 개만? 맛있겠는 거라. 드실 것 같은데 많이 있어서. 맞아. 나눠 먹으려고 했으니까. 좋으시다. 스틱국까지 있어. 네, 예쁜 너무 예쁘게. 선배님 정장 입고 온다는 거야? 그죠? 바로 네. 가시니까. 이거 더울 텐데. 전 지금 그거 준비하고 와서 올게. 메이크업 안 하셨잖아, 그지? 안 하셨어. 안 하고 옷만 입고 가신다는 거. 근데 화면이 안 나오니. 그러니까 화면이 안 잡히니까. 너 노래라도 그럴까? 뭐 이제라도 틀어놓을까? 그럴까? 이거 저렇게 들려 뭐예요? 그라운드. 아. 선생님, 들어있나? 오. 핸디. 아, 이게 그거예요? 그. 네. 품매꿀? 네. 오,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출근한 목장. 우와! 가방이 너무 웃겨. 아, 이거 열릴 필요 없지. 오파 가방이에요, 오파? 너무 아빠와 딸인데? 염색이 이거 되겠어. 염색이, 아니, 톤이 어두워서. 좀 밝히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밝게 된 케이스? 아! 이거 내가 해준 거구나? 네! 그걸 거 같는데? 하얀색 내가 안 줬지? 줬나? 아니요. 제가 똑같은 거 하얀색도 있는데. 아 진짜요? 그거 안 줬나? 네. 어제, 아니 그때 어제가 아니죠. 그 최근에 축구 경기에서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이랬잖아요. 그냥 뛰지 않았어요? 조영욱? 네. 지금 뛰는 그 U20들이 다 팽디 동갑이에요. 99년생들. 아 진짜요? 99년생 우와. 세대가 U20을 뛰는 해입니다. 이강인은 2001년생이고 이제 소혜씨보다 동생들이 뛰고 있어요. 막 아빠가 이강인 선수 보고 완전 진짜가 나타났다고 막
숙보. 설문조사 결과 미혼 남성 중 57%가 AI 인공지능과 사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왜? 인공지능은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알파 딸이 왜? 이걸 좀 찰지게 하는데? 왜? 점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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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 멘트 할게요. 안녕하세요. 6월 12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터보의 사이버 러버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미혼 남성 중에 57% AI 인공지능과 사랑할 수 있다 였습니다. 어느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은 57%가 있다, 여성은 68%가 사랑할 수 없다 라는 극과 극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화 Her 같은 이야기. Her, 그녀. 가능, 불가능. 갑을 판단소에 보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성들이 인공지능과 연애할 경우 장점으로 뽑은 건 요구사항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오늘 근데 왠지 알파딸의 그 왜? 이 소리가 상당히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대태는 알파딸에게 반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여러분을 보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I 여친은 조각 모음 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 조각 모음 합니까? 조각 모음은 저도 안 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대신 아주 특별한 비참 게스트가 옵니다. 김소혜씨 게스트 투어 제3탄 펭계 소혜 씨의 스페셜한 비참 코너, 연애 궁금증을 후 연애 척척 박사 김소혜 씨가 다 답해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답변을 해줄지 궁금한 못솔 솔로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60개 치킨, 기초 영어 해커스톡, 난닝구닷컴,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AJ셀카 주식회사,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2588 대리운전, 포유개발, 족발 야시장, 배재대학교,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아, 소야 지금 한번 프리즘을 하고 또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 소야가 나타날 거라서 이거 처음 해보는 거지. 네. 이거 다 소야 한 번도 안 하고. 네. 그냥 분위기를.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324님, 친구 이름이 성재인데요. 배형이랑 같은 이름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배형은 그냥 배 같아서요. 무슨 얘기죠? 은근히 열받네요. 뭔가. 네. 2774님, 오랜만에 비정상 회담을 봤는데 재밌어요. 베텐에서도 외국인 분들과 한번 하죠. 라고 하셨네요. 저희 은근히 베텐이 외국 출신 게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안젤리나 다닐로바시드 오셨고, 예. 또, 알베르토도 오셨고, 또, 시노자키 아이도 오셨고, 예. 많이 오셨어요. 자, 국제적인 베텐입니다. 글로벌 베텐, 인터내셔널 베텐. 박지영님, 친구네 고슴도치가 새끼를 낳아서 제게 두 마리 분양해 주기로 했습니다. 슬슬 애들이 살집을 만드는 중인데 너무 신나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 고슴도치. 전 이거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한테도. 공구오사님,
3일 연속으로 매일 새벽 라면 먹으며 미드 보는데요. 정말 행복은 한데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착각이겠죠? 네. 착각이다 싶으면 현실이다.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원형님, 요즘 들어 아이고 하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아직 30살밖에 안 됐는데. 예. 그렇군요. 그래요. 열받네요. 예. 띠동갑이신데. 6651님, 성재형이 생각하는 제일 예쁜 축구 유니폼은 무엇인가요? 저는 검발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가로줄무늬 말고 세로줄무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밀란 유니폼이 개인 취향으로는 그냥 제일 예쁜 것 같다. 이런 느낌. 3888님, 베디는 바나나 안 익은 초록빛이 좋나요? 너무 익은 갈색빛이 좋나요? 저는 1번이요. 고맙습니다. 초록빛보다는 그래도 갈색이 낫지 않습니까? 초록빛은 제가 정글의 법칙 가서 먹어봤는데 구워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못 먹습니다. 입에 넘어갈 그런 맛이 아니에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라버니, 연애는 무슨 맛이에요? 달콤한 맛? 짭조름한 맛? 시큼한 맛? 궁금하세요? 그럼 오늘 함께 하세요. 베라버니, 이별은 얼마나 힘들어요? 마라톤 뛴 것만큼? 바늘로 찔린 것만큼?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하세요. 연애의 연자도, 사랑의 사자도, 데이트의 대자도 모르는 모쏠, 솔로, 싱글들을 위한 비참 스페셜! 후연의 척척박사, 후 로코 전문대우, 후 연애의 달인, 팽개 김수혜 씨의 베텐 게스트 투어 3탄, 호기심 연애 천국, 무엇이든 물어보든가로 함께합니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뭐 이렇게 맞아요? 네. 챔피언스 리그! 그가 이렇게 강조되는 콜은 처음 들어봤네요. 예. 자, 누군가의 후 여친, 누군가의 후 아내, 누군가의 후 전 여친을 꿈꾸는 후연애의 달인 김수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베텐의 1타 코너인 비참을 수혜 씨가 하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베텐에 복귀하고 특집 게스트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정영국 씨 대신에 고민상담, 이서구 기자 대신에 월드컵, 그리고 박문성 의원 대신 비참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이 코너를 누군가 대신한 적은 없습니다. 오, 정말요? 누가 와. 게스트로 온 적은 있지만 아. 누가 대체한 적은 없어요. 되게 오, 예. 영광이네요. 자신 있습니까? 네. 어떤 코너인지 알고 오셨어요? 네, 이 연애에 대해서 제가 뭐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한 자신감. 이 코너는 베텐의 철학, 베텐의 심장, 진짜요? 베텐의 코어입니다. 예. 그래요? 네. 오늘 말을 잘못하면 네. 그 청취자들이 몰살당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예전에 한번 그 남이춘, 윤태진 씨랑 주시은 씨가 와가지고 청취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왔습니다. 이 비참의 정신을 이해 못하면서 예. 베텐 그 자체의 근본인데 네, 오늘 너무 세게 말하셨나 봐요. 예. 전혀 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베텐의 마음을. 자, 그래도 소혜 씨는 계실 때 비참과 함께 또 1탁 게스트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연애 강요하는 사회, 최고의 치킨 이런 로맨스 드라마를 찍으면서 연애 감정을 이해하려고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요? 예. 아니, 뭐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작부터 네. 매기고 가는 건가요? 아니, 이걸 왜 공부하는 게 조금 타고나는 거다? 뭐 그냥 맡기는 거죠, 운명에. 운명에 맡겨라. 네, 저는 오늘 운명론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시작부터 선 넘는다라고 하시네요. 머리로 하냐. 와, 벌써 재수없다고 막 하시네요. 소혜 재수없어. 네, 오고 있고요. 네. 본인의 연애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저는 근데 호감이 있으면 표현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너 찍었어? 이런 느낌? 아니요. 아, 그건 뭐예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니요, 너무 싫어요. 그래요? 그럼, 네. 아,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뭐, 좋아한다, 아니면은, 뭐. 좋아한다? 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좋아한다고 뭐, 칠판에 써놓나요? 아! 아니요? 아, 제가 너무 고루한가요? 네. 너무 옛날 스타일? 네. 편지 씁니까? 아니요, 그냥, 문자로? 뭐, 만나서, 그냥 이게 좋아한다는 말이 굳이 아니더라도, 아. 뭐, 그냥, 즐겁게 같이 논다거나, 친절하게 대해준다거나, 아. 이런 것도 뭐,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너무 오공 감성이. 칠판, 오. 아, 칠판에 왜, 슬램덩크도 그 후 이야기 칠판에 썼는데, 왜? 왜? 네. 그렇고요. 네. 일사후퇴 감성. 자. 그럼 후연애는 어떨까요? 소혜 씨는 만약에 나중에 연애를 한다. 네. 후남친이 생겼다. 아, 아. 어떨 것 같으세요? 나중에 남친이 생기거나 예. 그럼요? 예. 어떨 것 같냐뇨?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요? 아, 저는 좀 서로 잘 이해해주는 연애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형이상학적인 거 말고요. 그럼요? 뭘 해주고 싶다. 아. 아니면 내가 뭘 받고 싶다. 저는 놀이공원을 같이 가보고 싶어요. 놀이동산을 가고 네. 싶다. 뭘 타고 싶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니다. 아니에요? 네. 그지? 안 갈 전 맛집을 가보고 싶어요. 맛집? 네. 먹는데? 네. 간장게장? 네. 그런 거. 그럼 게딱지에다가 이제 닭발. 밥을 튀겨가지고? 네. 아, 닭발을? 제가 좋아하는 맛집 닭발을 데려가고 싶어요. 아, 비닐을 끼고? 네. 이걸 이렇게 뜯으면 돼? 네. 맵지? 그러면 우유 먹으면 돼? 네. 이걸 가르쳐준다? 네. 그걸 좋아하는 친구였으면 좋겠네요. 지금 혹시 배고픈가요? 네. 지금 고픈 거를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혜 씨가 궁금증을 풀어준다니까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에즈솔라님, 팽디 키스신 보니까 질문을 해도 글로 배운 연애 답할 것 같아서 침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연기력을 지금 디스한 거죠? 아, 네, 인정합니다. 저도 제가 얼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넘어가요, 이거. 벌써부터. 그, 정말. 최고의 치킨에서? 네. 키스신? 저기, 근데, 죄송한데, 저도 봤어요. 아! 저 CG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 이게 위화감이 느껴져가지고, 저거 CG 아니야? 그러니까요. 소혜가 못한다 그래서, 소혜 아버님이 CG 처리합시다. 그렇게 연출부와 합의를 해가지고, CG 처리된 거 아닌가? 제가. 네. 저 최고의 로봇. 삐릿삐릿삐릿. 네. 아. 예. 진짜 밉다, 이 사람. 아, 이분. 에즈솔라. 네. 네. 그쵸. 아, 채팅창에 대역 썼나요? 오신 분 있고요. 저도 너무,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프로답지 못했어요. 아. 그 가만히 얼음같이, 저도 모르게. 예. 저도 모르게. 그렇죠. 네. 최고의 얼음. 네. 예. 그래요. 대역 아니었던 얘기죠? 아, 네. 네. 자, 아무튼 근데 이런 것도 또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최고의 치킨. 저는 그 어쨌든 굉장히 기억에 남는 키스신이었습니다. 그 알았어요. 보기 드물게. 네. 예. 권순호피아님, 소혜님은 연애를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인가요? 혹시 9등급? 본인의 연애 평가를 한다면?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 없다. 예전에는 몇 등급? 아니, 연애가 등급이 있나요? 대체 기준이 뭐예요? 뭐 오래 사귀면 1등급이고 안 사귀면은 9등급 이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뭐 난 좋았다. 이 사람이. 난 잘한 것 같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거.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저는 제가 진짜로 엄청 좋아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눈물 흘리겠네요. 자, 주관적 기준인데 발끈하는 거 보면 네, 등급이 높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거 네. 북펭귀님, 소혜양 두더지가 좋아요? 쭈꾸미가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그 베텐을 듣는 분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쭈꾸미 혹은 두더지. 뭐가 다른 거죠? 쭈꾸미는 바다에 살고 두더지는 땅에 사는 뭐 사실 똑같은 존재인데 예, 연애를 못하고 후여친을 꿈꾸고 모쏠이고 싱글이고 배텐 듣고 이런 분들을 통칭하는 것이 쭈꾸미와 두더지입니다. 전 두더지가 좋아요. 왜요? 귀엽게 생겨서? 그럼 쭈꾸미 못생겼다. 아니 두더지가 딱 귀엽게 뚱뚱 생겼잖아요. 뚱뚱 생겼는데 쭈꾸미는? 쭈꾸미 어떻게 생겼는지 못났다.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요. 어떻게 생겼었지? 쭈꾸미는 그 작은 문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좀 활력 있으니까 쭈꾸미는 활력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활력은 있는데 모쏠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 입국 심사를 해봤어요. 네. 조금 그 타격이 큰 것 같은데? 네, 제 멘탈이 네. 이상해지는데요? 비참은 이런 날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날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이 그룹 테라피 날이거든요. 자, 오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는 소혜 씨와 스페셜 코너로 하겠습니다. 일명 호기심 연애 천국 무엇이든 물어보든가. 연애에 관한 모든 질문에 소혜 씨가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답해드리니까 연애를 라디오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공지가 올라간 다음 사연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최고의 호기심 질문을 보내주신 분께는 응원의 선물로 몸짱되고 연애하시라고 다이어트 식품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비참 문자가 아니라 비참 호기심 문자입니다. 연애 호기심 문자. 네. 자, 이종국님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 이거부터구나. 사랑을 컬러로 비유하면 무슨 색인가요? 정열의 빨간색인가요? 아니면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 사랑을 색깔로 표현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사랑이 무슨 색인가요? 굳이 컬러로 얘기하자면? 저는 핑크색이요. 핑크색? 네. 가장 전형적인 그 하트 하면 떠오르는 핑크 하트. 네. 네. 땡. 왜요? 베테는 국방색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배운 게 나라 사람밖에 없거든요. 태어나서 배운 게 나라 사람, 동기 사람, 네 소대장 사람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색이 뭐예요? 우리는 국방색이. 아 국방색 몰라요? 아니 그 색이 있어요. 국방색이 뭐? 네. 초록색과 검정색의 사이쯤. 아~ 네.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는 국방색. 그 여친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것보다 부모 사랑 다음에 바로 배운 게 나라 사랑이에요. 아, 네. 이것이 비참 월드입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별은 무슨 색인가요? 이별이요? 네, 사랑이 핑크라면 이별. 빨간색? 빨간색. 네. 오, 왜 이별이 왜 빨간? 빨강은 정열 아닌가요? 빨강 좀 슬프잖아요. 마음 맴치시잖아요. 아 마음이 찢어져서 아 마음에 막 상처가 난 그 마치 피가 흐르는 느낌 피눈물 나는 느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슬프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배디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자꾸 또 이제 그 군 세계관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빨강 멸공의 색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별은 심근경색이다라고 아재 개그 치시는 분 있고 이별을 사실 이분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이별을 몰라요. 아. 왜냐면 시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꼭 그 이별이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모든 이별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훈련소에서 자대로 헤어질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그런 이별은 해봤죠. 아. 네. 자. 이종국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머리카락과의 이별. 이별은 검은색이다. 아, 어떡해. 어, 진짜 눈물나게 왜 그래요. 너무 슬픕니다. 네. 검은색 이별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아, 눈물난다. 네? 네. 왜냐면 이게 다 겪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런 한숨 처음 들어봤어요. 또 한 올씩 멀어져 가는 느낌. 네. 오늘은 왜 여러 올이지? 이런 느낌. 중계와의 이별. 자, 다음 이지용님 거. 네. 저는 도끼병이 있는 건지 자꾸 이성이 절 좋아하는 걸로 보여서 문제인데요. 이성끼리 좋아하는 감정과 그저 인간으로서의 호감 어떻게 구분하죠? 이성끼리 좋아하는 감정과 그저 인간으로서의 호감? 서로 이게 느낌 아닐까요? 이거 뭐라고... 그렇군요. 저희 베테놀드에서는 좋아하는 감정과 인간으로서의 호감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감정을 먼저 느껴요. 날 싫어하는구나. 아, 이거 오히려 너무 슬퍼. 오히려 이 차이를 느낍니다. 아, 나를 그냥 싫어하는 거랑 나를 극혐하는 거. 그 두 차이를 극명하게 구별하는 분들입니다. 아.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과 인간으로서 호감은 절대 구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인간으로서의 호감이 이성끼리 좋아하는 감정으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위로가 되네요. 네. 처음에 그냥 호감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는 감정으로 그쵸. 될 수도 있다. 네. 인류애에서 진짜 연애로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팽디가 그래도 힐링 멘트를 해주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시나요? 소혜 씨는? 두근거리지 않을까요? 두근거린다. 네, 두근거린다. 설렌다. 막 웃음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창문을 바라본다. 창문을 바라본다? 네, 눈을 안 본다. 아, 그 사람이 창밖에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냥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 막 이렇게 하거나. 알겠습니다. 지금이냐고 하시면 됐습니다. 아니요. 창밖에 봤어요? 아니요. 아까부터 저쪽 스튜디오 창밖을 보시던데. 아니에요. 네. 자, 이정빈님. 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어떻게 적응됐습니까? 네. 비참월드. 네. 자,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듣고 2부에 뵙죠. 자, 이거 이렇게 빼놓고. 빼놓고 2분의 1로 연기해서 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상한 걸 가르쳤나? 충격받는 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네. 배성재 10, 펭귄 게스트 펭계 김소혜 씨와 함께하는 게스트 투어 프로젝트. 오늘은 비참 스페셜 호기심 연애 천국 무엇이든 물어보든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송병곤님이 보내셨는데 남자 사연이지만 여자 사연으로 저희가 바꿔서 각색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급히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뒤쫓아오며 저를 애타게 부르더군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요. 어? 누구지? 누가 날 부르는 거지? 저기요. 별빛이 내린다. 여기 지갑을 떨어뜨리셨는데요. 네? 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 지갑 떨어졌다고요. 근데 정말 예쁘네요. 에? 예쁘다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넘어가. 미안해요. 다시 한 번. 와, 이런 거구나. 여배가 왔습니다. 왜 안 먹겠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다시. 붐시렁 붐시렁. 붐시렁. 자, 연기 다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얼마 전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급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뒤쫓아오면서 저를 애타게 부르더군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요. 기계한테 화를 내. 기계가 말을 안 듣네요. 배운 감정. 얼마 전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급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뒤쫓아오면서 저를 애타게 부르더군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지? 누가 날 부르는 거지? 저기요. 별빛이 내린다. 여기 지갑을 떨어뜨리셨는데요. 네? 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 지갑 떨어졌다고요. 근데 정말 예쁘네요. 네? 예쁘다고요? 별빛이 내린다.
그래도 그렇지. 오늘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대놓고 예쁘다고 그러시면 너무 부끄러운데. 지갑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비싼 건가 봐요. 아, 저 말고 지갑이요? 네, 예쁘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갑도 찾아주시고 너무 고마우시네요. 너무 감사한데 밥이라도. 제가 급히 가봐야 해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아, 네, 제 번호를요? 네, 당연히 드려야죠. 010-1234-5678. 외우셨죠? 외우셨죠? 그럼 연락드릴게요. 아가씨, 안녕. 아, 이게 뭐지? 나의 백목탕 완전님이신가? 나에게도 이제 봄이 오는 건가? 이게 사랑인가? This is love? My darling? My destiny? 왕자님! 연락 기다릴게요! 연락 주세요! 나의 왕자님! 그리고 약속을 마치고 저녁 때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계좌번호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지갑 주워줬으니 사례금 알아서 부탁한다고. 그래도 서로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했으니까 이제 우리 사랑만 쌓아가면 되는 거겠죠? 네, 이 사연 속 주인공인 송병곤님이 지갑을 주워주신 분이 너무 제 이상형이었어요. 딱 본 순간 귀에서 샤랄라한 하프 소리가 들리면 이거 사랑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뭐 네. 사랑인가요? 혼자 사랑. 짝사랑? 네. 혼자 첫눈에 반한 것이다? 그쵸. 이게 이분이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분은 왜 그 약간 사랑에 빠진 사람을 앞에 두고 네. 조금 더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아. 네. 예쁘네요. 뭐 헷갈리는 말을 좀 한 거 아닙니까? 아, 뭐. 예쁘다. 지갑이 예쁘다 이거요? 네. 비싼 건가 봐요. 어디서 하셨어요? 뭐. 보통 그냥 갖다 주면 쿨하게. 아, 네. 네. 뭐라고. 사례비를 뭐 극적극적 하면은 이제 알아서 챙겨주고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괜히 이제 대사를 길게 끈 거 보면 네. 지갑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으면 이비인후과를 가라 라고 하시면 있고 병원 가라. 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분한테 사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뭘요? 지갑을요. 아, 이 디자인을 받았다가? 네, 딴 여친한, 원래 자기 여친한테 사준다거나. 선물하려고? 네. 이거 어디서 샀냐? 진짜 네. 그냥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호감의 표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갑 주었으니까 사례금은 알아서 부탁한다. 이 말이 조금, 그랬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법적으로 사례금이 몇 퍼센트죠? 20%인가요? 10%인가요?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그 정도는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만약에 떨어뜨리고 어디 먼 데를 갔다. 그래서 연락이 왔다. 이런 네. 거면 모르겠는데 앞에서 그냥 주워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주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거기에 사례금 이렇게까지? 별로다, 이 남자. 네. 알겠습니다. 지문을 찍었으니 그린라이트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소혜 씨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끼려면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아니요. 없어요. 네. 이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많죠. 네. 한 번에 느낀 적은 없지만 원래 이제 좀 알고 잘 아는 사람에게 느낀 적은 있죠. 그럼요. 자, 이 사연의 주인공 송병곤님께 한 마디 하신다면요, 일침. 네. 송병곤님께요. 네. 돈을 드리 돈을 드리세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상담이네요. 돈을 드리세요. 아니 진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 이게 어떻게 아 금전 관계로 끝내라. 이게 어떻게 돈을 드리세요? 사랑입니까? 예? 아니 줘라 줘. 예. 이게 대체 어떻게 사랑이냐고요. 그쵸? 네. 네. 말문이 막히죠. 네. 이것이 바로 비참월드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아니,
좀 네. 전은 가장 박문성 의원과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세요. 이게 박문성 의원의 철학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호기심 문자, 연애 호기심 문자를 또 소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정민님 보내신 거 소개해 주세요. 양이를 좋아하는 저와 댕댕이를 좋아하는 그녀, 우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요? 아니요, 고양이하고 강아지 둘 다 좋아하진 않을까요? 누가 약간 멘탈 나간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잡을게요. 네. 그래요? 원수지간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서로 양양이를 키우고 댕댕이를 키우고 뭐 이러면 둘을 일단 만나게 해보면 네. 둘이 잘 논다. 은근히 궁합이 맞는다. 뭐 이러면은 그녀와 더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쵸. 만약에 동물끼리 잘 안 되면. 네. 네. 근데 뭐 동물끼리 동물을 안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집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데리고 가진 않잖아요. 그런가요? 네. 취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고양이 좋아하는 여자랑 고양이 좋아하는 남자랑 강아지 좋아하는 여자. 아예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강아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양이 보면 무서워한다거나. 네. 고양이는 너무 좋은데 강아지가 이렇게 달려들고는 건 되게 무서워하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헤어져라. 네. 근데 보니까 이정빈님이 댕댕이를 좋아하는 그녀를 지금 사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그녀는 이정빈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동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 변명이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녀는 댕댕이를 너무 좋아해서 냥이를 좋아하는 나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라고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왜요? 그냥 너무 잔인해요? 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남친이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밀크를 안 좋아해요. 네. 전 너무 싫어요.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물렸을 수도 있고 옛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참아줄 수 있다? 네. 고양이 무서워하나요? 혹시 소혜 씨는? 아니요. 저는 완전 좋아해요. 밍토 키웠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소혜 씨는 열려있고 이정빈님은 핑계를 대고 있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어느 방법 마련할 수 있어요. 방법을. 이거는 핑계예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IOI 드림걸즈. 오늘 꿈에서 나왔는데. 몰라요. 드림걸즈 노래가요. 노래가 꿈에서 나왔어? 아니요, 제가 아예 쉽네 막 이러면서. 자, 전설의 명곡 IOI의 드림걸즈 듣고 왔습니다. 소혜 씨가 이 노래를 꿈에서 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꿈에서 제가 추면서 막 어렵지 않다. 뭐, 이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막, 막 이런 꿈을 꿨어요. 아, 꿈은 반대네요? 네. 핫. 네. 자, 저희가 지금 비참 연애 호기심 문자를 받고 있는데 소혜 씨가 너무 문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서 네. 네. 자, 소혜 씨 스타일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니까. 네. 아까 이정빈 님이 냥이를 좋아하는 저와 댕댕이를 좋아하는 그녀. 이루어질 수 없다. 자신감 네. 없는 모습. 네. 그걸 듣고 채팅창도 다 아, 내가 나 댕댕이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내가 연애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위안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황세준 님 거 볼까요? 네. 마피아 게임 하는데 사회자였던 그녀가 절 경찰로 찍었습니다. 정의로워 보인다는 정의로워 보인다는데 그린라이트인가요? 정의로워 보이는 그린라이트? 아, 그러니까 이게 그린라이트냐고 묻는 네. 거예요. 왜 날 경찰로 찍었지? 날 좋아하나? 아니, 마피아가 내가 정의로워 경찰로 보이나?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린라이트입니까?
아니 이거 왜 화가 나요? 이거는 게임에 끼지 말란 얘기죠. 네, 넌 게임 밖에 나가 있어. 근데 안 되니까 경찰에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 와우. 자 이분은 꿈에서 금혼시켰다고 하시는 거. 아니 정의로워 보인다는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삼단봉으로 찍고 싶다는 소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렇군요. 마피아 게임을 지난번에 도현 씨랑 스케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아깝게 맞아요. 무산됐어요. 네. 예. 소혜 씨는 마피아 게임 굉장히 못하잖아요. 네. 네. 못해요, 저. 사회자 돼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사회도 못 보고. 네. 경찰은? 저는 경찰, 의사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요? 네, 마피아는 알고 시민 알아요. 이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룰인데. 마피아 게임 봤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홍진호 씨. 홍진호 씨랑. 오빠요. 네. 그래요? 그때 속은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이말년. 이말년 작가. 네, 작가님. 잘하죠. 진짜 너무, 네, 무서웠어요. 공포예요. 근데 저를 막 죽일까봐 무서웠어요. 저 시민인데도. 신내린 마피아 게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요. 소희 씨가 보기에 이거는 그린라이트 아니다. 꿈 네. 꾸지 마라. 네. 아니, 다른 게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게임이라든가 네. 뭐 좀 다른 뭐 왕게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이렇게 그 케미가 느껴지는 게임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마피아 게임 때는 사실 하기 힘들죠. 네. 네. 마피아로 지목당하면, 아, 그것도 아닌데. 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해도 오늘은 그게 발휘가 네. 안 돼요.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야 돼요. 아, 네. 예. 고백해서 혼내주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리현님 거. 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만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면 좋을 장소 추천해 주세요. 이 노말한 그래도 고민이네요. 만날 사람이 없으면 어딜 가면 좋을까요? 저는 공원을 가는데요. 공원? 네. 그 제가 옛날부터 먹었던 그런 음식 있잖아요. 추억의 음식 이런 거 하나 들고 공원 혼자 돌아다니면 너무 날씨가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허한 마음을 달랠 때 저희 베텐너들은 거실로 갑니다. 아, 계속 방에 있다가 거실로 가요. 외출이에요. 아, 방에서 나오는 외출. 아니에요. 너무 베텐너들에게 너무 편견이 있으세요. 너무 그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시는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러거든요. 전 제 방에 있다가 아 기분 전환 좀 해야지 거실 소파 불썩! TV 켰다가. 네. 그러다 다시, 볼 거 없네. 끄고 다시 방에 들어오면 굉장히 리프레시 된 느낌으로 다시 인터넷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대장이 역시 잘하네. 소의 편견이 있네. 미안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거실에서 산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완전 그 외출한 기분 내려면 베란다. 살짝 열면, 공기가 이렇구나. 이런 느낌. 자, 밀크랑 공원 많이 가시던데, 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 SNS 라이브 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거기다가 많이 남겼습니다. 맞아요. 네. 축구 보라고 했더니, 잔다고 했어요. 네. 오늘 봐야 되는데. 축구 보라고 했더니 그때 누구냐를 거기서 해가지고. 네. 네. 뜬금없이. 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네. 자. 다음은 2211님 거. 사랑의 맛과 가장 비슷한 맛의 음식을 골라본다면? 저는 솜사탕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맛 맞나요? 사랑과 가장 비슷한 음식. 가장 비슷한 먹을거리. 뭘까요? 채팅창은 뭐 짬밥, 취두부, 삼겹살, 네, 사약. 사약. 아~ 네, 곤약, 건빵, 홍삼. 홍삼은 뭐죠? 예, 오고 있고, 예. 쭈꾸미 볶음. 두리안.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음식 아니에요, 환경 호르몬은. 네, 음식에 섞여 있는 수도 있는 거지. 예. 미세먼지. 상한 우유. 상한 우유. 와, 네. 대박. 그래요. 은단.
치약 초코. 아, 민트 초코. 아, 민트 초코는 그래도 괜찮네요. 아이스크림이니까. 네. 예. 민초 좋아합니까? 저 그냥 요즘 좀 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한다는 건 좀 전 처음 먹었을 땐 별로였어요. 좀 치약이었다. 네. 아이스크림이 31가지가 있어요. 민초, 그러니까 31가지 중에 뭐든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민초 고릅니까 안 고릅니까? 안 골라요. 그러면 민초 하나만 있다. 그럼 먹는다. 네,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을 때. 근데 민초밖에 없다. 그럼 민초 먹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한 세 숟갈? 세 숟갈. 네. 세 숟갈은 치약도 먹을 수 있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탈덕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31등 맛이죠? 예, 31가지 중에 31등이죠?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근데 이게. 그거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니까 제가 쌀국수를 처음에 진짜 안 좋아했는데 쌀국수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민트 초코. 아, 먹다 보면. 제 주변에 유일하게 민초를 사랑하고 민초를 최선책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주시은밖에 없습니다. 아~ 민초단이에요. 오, 민초단 선봉입니다. 어울려요. 네. 네. 어울리죠, 뭔가. 네. 그리고 사탕 같은 것도 꼭 민트를 엄청 먹어요. 박하 뭐 이런 거. 그런 건 좋아해요. 네. 그 스타일이에요. 사랑을 가장 비슷한 맛. 소희 씨가 생각하는 음식? 저는 떡꼬치요. 떡꼬치? 네. 왜요? 지금 먹고 싶어요. 지금 떡꼬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거. 지금 먹고 싶은 의식의 흐름. 네. 저희가 그냥 코너 이거 집어치고 편의점을 털어라 할까요? 네? 사실 그 베트남 때 옛날에 소희 씨는 끼니 떼오러 오기고 그랬는데 저희가 드리는 게 없어서 좀 아니, 죄송하네. 바나나를 먹고 와갖고 아 그래요? 떡꼬치가 네 먹고 싶어가지고 비참을 털어라. 예, 편털을 했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 연애 호기심 문자들까지 소개해봤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왔는데 많이 못 했네. 소개팅 자리에서 날씨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되죠? 계절. 무슨 계절을 좋아하는지. 아, 날씨 다음에 계절? 네. 아, 날씨가 오늘 날씨가 좋은데. 되게 덥네요. 네.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더운 게 좀 그렇던데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전 겨울이요. 정말요? 아, 겨울에는 그게 재밌죠. 스키가 뭐가? 재밌죠. 스키? 스키 좋아하세요? 아, 저 스키 탈 줄 몰라요. 아. 스키장 가면은 저 수목원 가고 제가 알려드릴 피트니스예요. 테니까 배우실래요? 오, 괜찮네요. 하지만 이게 남녀가 바뀌었다면? 아니요. 괜찮네요. 밀당. 해본 적 있습니까? 밀당이요? 네. 아, 근데 전 이 밀당이 별론 것 같아요. 그냥 밀당 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솔직하게? 네. 내가 너 찍었어? 네, 그런 거. 그냥 좋아한다.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혜에게 밀당은 밀크 당기는 것 밖에 없다. 산책할 때. 맞아요. 소혜야! 아, 밀크야! 당기는 거. 소혜야! 밀당은 그거밖에 없다. 네, 그 답장 느리게 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답장을 빠르게 해도 그냥 순차적으로 보내도 그 대화가 조금 밀당을 할 수 있는 거지 답장을 계속 느리게 하다 보면은 바로 그냥 함축적으로 바로 해라. 그쵸? 단도직입적으로? 네. 거기서 호감을 덜 표시하면 안 돼요? 너 내 남자 해라? 아니. 너? 너무 싫어. 예, 예. 그렇군요. 소야 이거 밀크가 주인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주인은 소외죠. 네, 저죠, 당연히. 친구죠. 네. 예. 자, 광고 듣고 있습니다. 끝곡 있습니다. 나 너 좋아하냐? 너무 이. 여기 나 너. 또 있어요? 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나 너 좋아해 사귀자. 그건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이 너한테만 하는 말이 내가 땡이에요. 땡이에요?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나 너 좋아해 사귀자만? 네.
만나요. 싫어요. 나 네 동 나 네 동료가 되어라. 나 네 동료 되라. 너? 극혐? 아니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너? 어차피 대답은 다 똑같아요. 기왕 노후 받을 거 좀 더 세게 나가는 것도. 너네 동료가 되라. 원피스 느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거는요.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온라인 하자.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가장. 아, 나 너 기본...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나 너 아. 좋아해. 어, 그냥. 네. 담백하게. 네, 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는. 우리 동맹할래? 외교해, 외교.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너? 같이 베트남 볼래? 베트남 7? 베트남 볼래? 베트남 볼래? 괜찮네. 그거는 약간 고백이 아니고 그냥 베트남 보자는 것 같아. 아, 베트남 그렇게 우리 혈맹하자. 동맹보다 더 나간. 어셈블. 자, 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 맨 뒷장. 끝곡 네. 있습니다. 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스페셜 호기심 연애 천국으로 펭계 김소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는 동안 가장 비참한 호기심 질문 뭐 뽑아야 되나? 다시 돌아볼까? 어, 너 뽑고서 돌아. 허거 먹으러 갈래? 네, 사실 될 것 같아요. 뭐 먹으러 갈래는 중에 뭐가 제일 설레? 저요? 소개된 분들 전부 뭐 전원 드린다고 하시죠. 아, 진짜? 네, 네. 뭐 먹으러 갈래는 뭐가 제일 설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게 좋아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네. 다시 들어갈게요. 자세하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뭐 우리 꿔바로 먹으러 갈래? 그것도 좋은데? 우리 닭발 먹으러 갈래? 네. 아, 괜찮아? 네. 이건 소혜한테만 통할 것 같은데? 우리 핫도그 먹으러 갈래? 핫도그. 왕 핫도그. 자. 갈까요? 네, 갈게요.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스페셜 호기심 연애 천국으로 펭계 김소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비참한 호기심 질문에는 저희가 다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많이 소개가 안 돼가지고 네. 소혜 씨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네. 네. 비참 월드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다이어트 식품 보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코너 어떠셨어요? 되게 알 수 없는 코너였어요. 아, 충격적이다. 네, 이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코너였어요. 사실 그 출구 없는 감옥. 그런 느낌. 비참을 들을 때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오늘 즐거워야 돼요. 제가 박문서 위원님 거를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아요. 네. 그런 나중에 한번 동반 출연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펠레 위원도 예전에 그 팽디 코너를 대신해 준 적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콜라보를 많이 추진해 볼게요. 자, 소혜 씨는 다음 주 펭계 스페셜 제4탄 새로운 코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갈래.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좀 그 자연스럽게 오늘 끝곡은 볼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갈래입니다. 네. 네. 오늘 끝곡은 볼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갈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네. 네. 소혜 오늘 많이 힘들었겠어. 막 땀이 막.
편의점 유품을 가져올 걸 했네. 지난주 뭐 했어? 지난주요? 미팅 갔다 왔어. 이거 하시고 그다음 가시는 거예요? 응, 생방하고 바로 가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5대 5인 것 같아. 근데 왠지 느낌상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아, 이때는 박문성 위원님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 애들이 잘하긴 하더라고. 일본은 또 2000년생들도 되게 많은데도 엄청 잘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길 것 같아요. 요즘 제 삘이 다 맞고 있거든요. 뭐가 또 맞았는데? 그냥 뭐 사소한 거? 뭐 오늘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맛있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저버려진 적이 있나? 그쵸, 많죠. 토트넘 리버풀. 아, 그거는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유니폼, 그거 우승 유니폼이야. 그니까요. 잘 간직해야 돼. 네. 여섯 번째 우승 유니폼. 아쉽다. 소해가 우승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우승했습니다. 내년에는 토트넘 걸 사다 줄게. 네. 부산에 축구 보러 와. 부산에요? 응. 금요일에. 어디랑 어디랑이에요? 호주랑. 와, 대박. 10시부터인가? 8시. 이 오늘. 오늘? 라디오는 10시. 귀여운 거 하나 찍어볼게요. 여러분, 한일전 12시 반! 12시부터 방송을 해요. 아, 12시부터! 12시! SBS! SBS! 누가 잔데? SBS 사태실 소희가 그때 고향에 왔었을 때 우리가 중계했지, 그지? 네. 우리 집 그래 줘. 네. 우리가 잡았지 카메라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거 입고 있었어요. 네. 이거 아세요? 이거를 이제 찍고 우리가 이런 배텐 친화형 셀럽이 오면 제보를 합니다.
B가 어디 앉아 있나 얘기해 주면은 우와 이거 아니야 B가 찾아요. 우와 맞지? 그 다음에는 김아랑 선수 어디 앉아 있어 찾아. 뭐야 근데 그 자막은 뭐야? 자막을 수정해 주세요. 부산에 오면 또 핫에 있고 손망 비온 비야도 아 근데 금요일에 비가 온댔나 참 비가 많이 걱정이네 오지마 비 와가지고 완전 그날 흠뻑 젖을 수도 있고 호주랑은 무승부 무승부? 네 왜? 그냥 갑자기 삘이 그래요 아 그래? 네 아까 걔가 설명해 박영훈님보다 잘 맞추러 오늘은 이기고 네 몇 대면? 아 그것까지 모르겠다? 네 근데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엄청 기쁜 느낌이 온다? 네 오 수혜 신점 네 호주는 비긴다 네 호주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 월드컵 1차전 프랑스전 토요일에 하는 그 월드컵이요 여자 월드컵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두 개는 뭔가 느낌이 와? 아,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안 됐어 싹 틀리면 다음 주에 놀리면 되니까 이거 보내주신 배의 무게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 이거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아 이거 좀 찍어줄게 이거 태진 언니하고 그럴까? 소희 오늘 집으로 가니? 네 김태진이 와야 인사 대결을 하는데 생각대에 맞춰주세요 일부러 아는 거 아니야? 아 호주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이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뭐 상관없어 평가전이니까. 네 기왕이면 우리가 중계할 때 이기면 좋지. 그리고 호주가 요즘 조금 우리보다 못하는 실력이 돼가지고. 일본은 약간 그 작전이 있다면서요. 그 전형적인 일본의 그게 있다면서요. 뭐? 그 작전. 일본이 조직력이 되게 좋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팀 압박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스시타카. 저희도 엄청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강인. 네. 오세훈. 맞아요. 아 골키퍼 골키퍼 잘해 네 진짜 놀랐어요 9번 아 9번은 오세훈이신가 오세훈 네 골키퍼 깜짝 놀랐어요 이광현 다소의 동갑들이 많아요 99년생들 히 조영욱 잘하고 아 조영욱 님이 이거 하신 거죠? 그 사람이 지난번에 왔었나? 17년에 U20 월드컵 때? 아니요? 왔었나? 아니요 못 왔나? 네 천안에도 안 오고 그랬나? 네 그랬나? 저는 이번에 처음 간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보고 아빠가 온다고 막 그랬던 거 같은데 저 이번에 그랬나? 이거 입고 처음 갔어요 그래? 네 그때 이승우 세대잖아 97년생 세대 근데 그때도 조영우 뛰었어 두 살 어린데도 이강인 쪽 엄청 잘하 스페셜 영상 봤거든 막 뺏고 막 2만
후에 보내줘야 됩니다. 미키미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마지막 방송까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주소녀 컴백도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